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1월 14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읽을 때 당신은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적이 어떻게 싸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어 무기를 통해 적의 무기가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당신은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무기가 어떤 종류인지 알려줍니다. 그의 무기는 모두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거나 믿게 만듭니다. 그것은 낙담, 우울, 두려움, 실패 혹은 질병의 불화살일 수 있으며 모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당신의 믿음으로 악한 자의 단지 몇 개의 무기가 아니라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방패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저는 실제로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일들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해 악한 세력이 보내는 무기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당신의 영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은 믿음을 사용할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마귀가 그의 화살을 쏠지라도 당신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믿음의 방패로 산산조각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서커스단에서 잘 훈련된 이제 코끼리에 관한 부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사나울 수 있는 그 코끼리가 너무 순한 양처럼 이 작은 말뚝과 튼튼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줄에 매여서 고분고분하게 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이 서커스단의 코끼리로 이제 훈련시킬 때 아주 강하고 크고 이제 이런 말뚝을 깊숙이 박아두고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끄떡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코끼리가 힘을 쓰고 애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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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의지가 꺾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작고 가벼운 말뚝에 박아놔도 도망가질 않는 거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능력이 있다는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이제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훈련하고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뭔가 힘을 쓰고 노력하다가 많은 경우에는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설사 내가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런 결과가 있든 없든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나의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내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끝까지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우리 머리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정말 이렇게 뭐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는 게 진짜 맞을까? 이제 이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무기이자 보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패다. 이 방패는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진 상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어떤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그분 그대로 뭐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의심이나 불안이나 다른 생각들이 없는 거죠. 우리 이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사단의 모든 불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개의 불화살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경우든지 우울과 낙심과 두려움과 질병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고 우리로 견고히 서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이다. 이렇게 또 크리스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통찰력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면 이 하나님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고 우리의 영을 터치하다 보면 결국 우리 안으로부터 이 말씀과 동일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반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듣고 지속적으로 먹이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또 꺼내서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게 되면 내 영 안에 말씀과 동일한 반응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뭔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해서 내 안으로부터의 확신, 담대함, 평강,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또 내 영에 먹이고 그것을 또 이제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정말 내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과감하게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거죠. 아니 너는 나를 만질 수 없어. 아니 너는 내 삶을 도둑질할 수 없어. 아니 너는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흐트러뜨리면 제한하며 빼앗아갈 수 없어 라고는 믿음의 방패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 우울하게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방패는 커지는 거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원수마귀의 모든 불화살들은 무력하고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그런 정죄감들, 열등감들, 자기 연민들 이건 너무 그냥 너무 끈적끈적하고 도저히 이 달라붙어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믿음의 방패로 거절하고 또 말씀의 빛에 의해서 분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우리를 만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너무 미세한 어떤 미풍처럼 느껴지다가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바람이 지나갔나? 이렇게 느낄 만큼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방어 무기이자 또 대적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먹이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입술의 고백들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세상에 있는 그런 문화와 가치와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또 주도하고 변화시키고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자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이제 미용실에 갔는데, 커트하러 갔는데, 우리 그 원장님, 우리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 미용실은 주로 이제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판단과 조롱이라는 형태로 다 이제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미용실은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간증을 얘기하고, 그리고는 믿음을 또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미용실 안에서 그런 어둡고, 침침하고,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인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바로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의 문화를 바꾼 거죠. 나의 세상에 그러한 시스템을 바꿔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어떤 시스템들, 이러한 어떤 삶의 방식들, 이러한 문화와 가치들을 믿음으로 다루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승리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방어 무기이자 대적과 역경을 이기는 승리의 도구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혼과 몸에 충만합니다.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승리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고백 기도합니다. 내 믿음은 방어 무기이자 대적과 역경을 이기는 승리의 도구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혼과 몸에 충만합니다.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